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아쉽게도 이제 10년 동안 쳤던 이제 경찰에서 이제 한국사 시험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도 이제 너무너무 아쉽고 지금까지 이제 2012년에 이제 경찰에서 이제 한국사 시험이 처음 도입됐죠. 그래서 이제 만으로 10년 동안 이제 총 제가 기억하기로는 25번 친 것 같아요. 25번 쳤는데 그 공교롭게도 이번 마지막 시험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시험은 경찰청에서 낸 것 같진 않아요. 어디다 위탁을 한 것 같은데 문제 퀄리티가 굿굿굿입니다. 지금까지 25번인가 제가 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 퀄리티가 제일 좋았어요. 좀 어렵긴 어려워요. 막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렵진 않은데 작년 경찰 2차는 좀 논란이 되는 출제에다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다음 이제 올해 경찰 1차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 이제 경찰 기출 중에서 역대 기출 중에서 경찰 기출 25번 중에서 작년 2차에 이어서 이게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지는 아니 그러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문제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준생들도 이건 꼭 풀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개수 고르는 문제가 2번에 하나 있거든요. 그걸 제외하면 문제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즉이 이렇게 좀 내지.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80점 정도 한국사 80점이면 합격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5점 받았으면요 잘 본 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카페에도 보니까 이제 90점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85점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한국사 굉장히 잘 치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90점 이상은 깡패입니다. 한 5점에서 10점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75점 받고도 합격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렵지만 문제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근현대사 비중은 35% 뭐 비슷하죠. 지금까지 뭐 6문제 또는 7문제를 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체감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2번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2번 문제가 이제 개수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뭐 나머지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단, 자, 주의. 쉬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5초, 10초 만에 그냥 딱 보자마자 이렇게 정답 나오는 문제가 몇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경찰 준비생들이 이제 이거 결과적으로 80점, 85점 맞아도 시간을 많이 썼을 것 같아. 10분 컷이 안 돼, 문제가. 최소한 13분, 14분, 15분을 풀로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뭐 경찰은 이제 뭐 이게 한국사가 없으니까 이걸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뭐 구급이나 무슨 법원직 준비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겠죠. 그분들은 이제 풀어보시는데 단 주의할 거, 이게 이제 국가직 지방직으로 이 정도 문제가 나왔으면 컷 높은 직렬이 있죠. 일행도 80점 맞으면 다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뭐 기술직이나 컷 낮은 데 있죠. 70점 75점이면 다 붙습니다. 이게 문제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1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뭐 부여의 옷값도 이게 우리 공시 기출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두 번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다 이제 뭐 그 수업 시간에 언급하는 것이고, 이 돌무지 덧날 무덤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라만의 신라 고유의 고분 양식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틀린 사람들은 크게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2번 문제야. 2번 문제는 이제 설마 이 여섯 개가 다 맞겠냐, 뭐가 하나나 두 개는 뭐가 틀렸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정답을 2번이나 3번 친 사람들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사실 다 맞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문제 자체가 뭐 교과서를,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기억하고 니은은 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만한 게 이제 양양 오산리에서 이제 토지 인면상이 뭐 요건 뭐 우리 기본서에도 다 있는 이야기지만 요거 출제는 잘 안 하죠. 출제를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엿 송곡리 요건 뭐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주 흔암리도 이게 청동기 유적지니까 붉은 간토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여섯 개가 사실 다 맞는 건데 설마 이게 다 맞겠냐. 그래도 하나나 두 개는 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면서 그 찝찝함.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번 제일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2번을 아마 3번이나 2번 답친 사람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2번은 이게 뭐 어려운 이유가 고등학교 교과서를 벗어나서 어렵다기보다는 문제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 스타일을 이렇게 내잖아요. 누구나가 다 어려워합니다. 이거 아마 2번 같은 문제는 이번 경찰을 경관 준비하는 사람들 다 푸실 거예요. 아마 다 푸실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올해 경관 시험도 이 같은 사람이 낼 것 같아요. 같은 사람들이 낼 것 같아요. 근데 경관도 이런 문제 내잖아요. 근데 사실 2번 문제는 경관 준비하는 사람들도 확신을 갖고 풀기 어려울 것 같아요. 2번 문제는 어쨌든 문제 형식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3번은 뭐 문제 참 창의적으로 문제 잘 냈죠. 근데 이제 동성왕이 힌트입니다. 동성왕 때면 동성왕 아들이 이제 무령왕이고 무령왕 아들이 성왕이죠. 그럼 성왕 때 사비천도를 했으니까 이 동성왕 때는 어디 있겠습니까? 공주, 공산성에 있겠죠. 당시 이제 자 백제의 도성이 웅진에 있겠죠. 웅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웅진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의 공주에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일어난 게 뭐냐? 이 김원창의난이죠. 그렇죠? 김원창의난입니다. 자, 그런데 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은 요건 이제 사비도성에 대한 얘기고, 동그라미 4번은 요건 이제 고구려의 평양성, 고구려 장안성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3번 문제는 아마 강사들 중에서 이 도성 구조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사람은 아마 좀 제가 좀 상당히 좀 이 도성 구조를 수업 시간에 뭐 PPT 써가면서 좀 비교적 자세히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4번 문제도 문제 진짜 잘 냈습니다. 탐구 자료가 좀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는데, 뭐 결국 뭐 원역으로라는 소리 아닙니까? 금강산맥경론, 대승기신론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쟁국사,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동보살, 그다음 이제 서당대사, 서당화상, 자 그다음 이제 화쟁국사, 이 전부 누굴 지칭하는 말이라고요? 원효를 지칭하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건 뭐 저한테 수업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고요. 이 원효는 이제 법상종이 아니라 법성종이죠. 법성종. 알겠죠? 그래서 이제 원효는 법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5번 문제 좀 어려운 편이에요. 이 취리산의 해명은 저도 뭐, 우리 서브노트나 기본서에 있지만, 저도 뭐 취리산의 해명을 수업시간에 엄청 강조하진 않아요. 뭐, 문무왕이, 이제 그 취리산의 해명처럼 이제, 진짜 굴욕을 견뎠죠. 굴욕을 견디고, 나중에, 자, 힘을 길러서 이제 당과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리산의 해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우리 공시기출에 나온 적도 있긴 있습니다. 나온 적도 있긴 있는데 잘은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취리산의 해명을 몰라도 이 문제는 대충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문무왕이 백제 멸망 직후에 자 백제 멸 그러니까 무열왕 김춘추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듬해 죽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 김범민이 이제 문무왕으로 즉위를 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과의 전쟁에서 나당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제 삼한일통의 대업을 이룩한다 그랬습니다. 뭐 그런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기억에 들어갈 게 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 옛 땅에 웅진 도독부를 비롯한 다섯 개의 도독부를 설치했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 648년에 나당 동맹하고 661년에 문왕 즉위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동그라미 1번과 3번 웅진 도독부 설치하고 황산벌 전투 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백강 전투는
자, 663년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투 아닙니까? 자, 그다음 이제 보덕구강, 이제 안동도부 설치나 안성을 보덕구강에 임명을 했다는 것은 이거 다 뭡니까? 이건 전부 고구려 멸망 이후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취리산의 해맹을 들으면 좋겠지만 취리산의 해맹을 잘 몰라도 사실 이 5번 문제는 풀 수가 있는 문제죠. 하지만 5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대다수의 공시생들한테 이 5번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2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가 그 다음에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자, 문제는 이제 6번 문제도 뭐 보자마자 답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게 이제 계속 이제 경찰에서 요기를 시험에 내고 있는데요. 경찰 기출에 계속 요기를 내고 있습니다. 후 삼국 통일 과정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언제 상황입니까? 927년 공산전투 이거 말하는 거죠. 자, 927년에 이제 후백제왕이었던 견원이 군사를 이끌고 자, 신라의 도성인 자, 경주로 쳐들어가서 이제 신라의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하죠. 꼭두각시 임금으로 삼습니다. 이때 신라는 이제 고려 왕건한테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이제 고려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가 여기는 이 공산. 자, 지금의 대구 팔공산 말하는 거죠. 이 공산 전투에서 이제 자, 후백제, 견훤의 후백제군에게 크게 패하는데 이때 이제 신순견 장군이 죽죠. 자, 바로 이게 지금 포석정이 나오니까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누굽니까? 견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말하는 이건 누굽니까? 고려 왕건을 말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천통이라고 하는 연호는 누구의 연호입니까? 천통. 이 천통은 이제 그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 자, 이 대조영이 사용한 연호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 이 문제는 참 문제를 잘 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사실 이게 이제 경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게 꽤 지방직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사료를 조금 고급지게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갑니다. 7번 문제 보세요. 7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7번 문제는 그나마 좀 쉬운 문제 같아요. 이게 이제 소선영이 나오니까 이제 서희가 나오고 소선영이 나오니까 이제 거란의 1차 침입대 이야기고 이때 고려왕은 누구겠습니까? 뭐 6대 성종이죠. 그래서 이제 1, 2, 3, 4번 중에서 6대 성종 고려라는 얘기니까 자,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지금 1번하고 7번하고 그나마 이 두 문제는 좀 그나마 이거는 한 10초, 15초, 2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8번. 8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김방경, 김통정.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은 삼별초를 말하는 거죠, 삼별초. 그렇죠? 요건 이제 삼별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김통정이 누굽니까? 배중선 김통정이 이게 그 삼별초를 이끌었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삼별초를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삼별초와 관련된 게 뭐겠습니까? 승화우 온이라고 한 사람을 고려 국왕으로 삼고 자, 독자적인 반몽 정권을 세워서 자, 서남해안 일대에서 이제 자, 계속 뭡니까? 이 소위 이제 반몽 활동을 벌였던 게 이게 삼별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는, 뭐, 그나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교장이라고 하는 이 힌트를 봤으면 이게 의천인 줄 아시겠죠? 의천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9번 문제는 고급지 문제지만 뭐 아주 어려운 문제 같진 않아요. 이제 의천 고루란 소리니까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겠죠. 뭐 뻔할 번자로 2번 진울, 3번 해심, 4번 요새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10번 문제는요. 가사료는 솔직히 필수사료죠. 요건 이제 세종 때 자, 공법을 실시할 때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나사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좀 사료에 대한 추론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이 나 사료가 이제 아마도 느낌적 느낌 해동 제국기 같아요. 해동 제국기 같습니다. 신숙주가 쓴 거죠. 자, 요게 이 해동 제국기가 편찬된 게 언제입니까? 자, 9대 성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세종부터 성종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세종부터 성종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직전법 실시 이후에 수신전, 휘량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진 거거든요. 1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아마 수험생들이 그렇게 이거 쉽게 풀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1번 문제. 뭐 시험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막 자꾸 적중을 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이게 경국대전이고 이 탐구자료도 되게 유명한 탐구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국대전 고르라는 거니까 뭐 자, 2번이 정답이겠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이 이게 속대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이게 대전통편 말하는 겁니다. 비슷한 문제, 이 비슷한 거의 비슷한 문제 제가 모의고사에 여러 번 냈습니다. 시즌 1, 시즌 2 몇 번 냈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2번. 요거 사료가 좀 고급지죠. 이게 이제 그 첫 번째가 이게 탕론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기본서에도 실려 있고. 그렇죠? 우리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이 탕론이라고 하는 게 그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정약용이 소위 이제 민본적 왕도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이 탕론을 썼는데 이 탕론할 때 이 탕은 탕왕을 말하는 거예요. 탕왕을 위한 변호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정약용의 민본적 왕도 정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탕론인데 뭐 첫 번째 사료는 워낙 유명하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절대 사료 프린트 할 때도 뭐 늘 말씀드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정약용 뽑았으면 이제 아주 쉽게 정답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갑니다. 자, 13번. 야, 나 13번 문제 보면서 참 문제 잘 냈다. 이 백두산 정개비를 이렇게 문제를 낸 거 있잖아요. 처음이에요. 백두산 정개비 관련 문제가 나온 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이 백두산 정개비에 나와 그러니까 백두산 정개비를 이렇게 고급지게 문제를 낸 거 있잖아요. 처음입니다. 자, 백두산 정개비가 세워진 게 숙종이잖아요. 그렇죠? 1, 2, 3, 4번 중에서 숙종 고르라는 소리예요. 참 문제 잘 내지 않았어요? 동그라미 1번에 시대통공은 뭐 정조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만동묘 대보단 이게 이제 숙종 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다음 정열이 모반 사건은 이건 선조 때고, 그다음 이제 황사형 백서 사건은 이제 이건 정조 죽은 이듬해 순조 1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됐습니까? 아, 문제 진짜 잘 냈습니다. 그다음에 14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선책략이잖아요. 황준선의 조선책략인데 이 조선책략인지를 알았으면 이게 조선책략이 절대 사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책략인지를 알았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었을 거예요. 쉽게 풀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큰 문제 없고 자, 15번. 아우. 15번은요. 베끼긴 했지만 작년에 이 한청통상조약이 처음 나왔잖아요. 우리 공시 14년 동안 한청통상조약이 나온 게 작년에 소방관분가 어디 이게 처음 나왔어요. 아마 그걸 베낀 것 같아요. 우리 시즌 1 올해 21년 시즌 1에서 이 문제 냈잖아요, 제가. 그렇죠? 자, 아까 찾아보니까 요 문제 그대로 있어요. 21년 시즌 1에서 이걸 풀고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일까? 자, 이거 대한제국 시기에 자, 한청통상조약 아닙니까? 한청통상조약을 낸 게 이번이 두 번째예요. 문제 참 잘 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묻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6번. 어우, 16번도 문제 진짜 잘 냈습니다. 봤더니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밀에 붙여졌던 추가 협약 사실이 공포되었는데, 자, 한국 황제가 자신의 군대를 해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한일 신협약이죠.
한일 신협약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한일 신협약은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 때문에 이게 제정이 된, 그러니까 이 협약이 맺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옵니다. 문제 참 잘 냈죠. 경찰 시험에 이제 한국사 없어지니까 왜 이렇게 문제 잘 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진짜 진짜 문제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이건 이제 박은식이, 그러니까 이제 국헌이 나오니까 누구겠습니까? 자, 국헌이 나오니까 이거 박은식 아닙니까? 배관 박은식입니다. 자, 여러분, 박은식의 유교구신론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박은식이 이제 이렇게 뭐 대동교를 창시했다. 뭐 저도 이제 옛날 우리 기본선에 있다가 이제 뭐 이게 너무 지엽적이라고 해서 제가 7급 없어지면서 이거 뺐거든요. 뺐는데 모의고사에는 제가 몇 번 냈었어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다? 누굽니까? 세 명이죠. 문일평, 안재홍. 알겠죠? 정인복. 자, 조선학 운동 주도한 사람이 그 세 사람이죠. 동그라미 2번에 연합성 신민주주의? 이거 백남은 아닙니까? 백남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지문덕전, 자, 최도통전, 누굽니까? 자, 이거, 그렇죠. 신채호입니다, 신채호. 그래서 여러분 17번은요, 여러분들이 뭐 대동교를 모른다고 해도 박은식을 뽑아주면 쉽게 정답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렇지만 이 17번은 문제를 참 잘 냈네요. 제가 봤을 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8번은 한인애국단이죠. 왜? 자, 홍코우 공은 사건. 홍코우 공은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윤봉길 의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윤봉길 의거. 그래서 이제, 자, 한인애국단이고, 1, 2, 3, 4번 중에서 한인애국단을 고르라는 소리죠. 동그라미 1번은 뭐겠습니까? 대한강복회. 대한강복회.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자, 중강단. 중강단.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의열단이죠. 의열단. 자, 여러분, 한인애국단과 관련된 설명은 3번입니다. 문제 참 잘 냈습니다. 진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19번에 자, 요건 이제 건국준비위원회죠. 건국준비위원회. 자, 건국준비위원회인데 미군정 선포 직후에 결성됐다. 요건 틀린 거죠. 자, 건준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일제가 패망한 바로 그날 저녁에 만들어졌죠. 자, 미군정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이 건준이 조직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운형이 위원장이죠. 김규식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규식 지금 충칭이 있습니다. 충칭. 알겠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3번도 틀린 얘기고요. 자, 여러분, 당시에 이제 건국준비위원회에서 그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죠. 이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는데 이때 자, 이승만을 이제 주석으로 추대를 했지만 이승만은 본인은 뭡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뭐 우리 기본서 읽어보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9번도 문제를 참 잘 낸 것 같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4번이 이게 조선인민공화국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좋습니다. 이게 가가 이게 1956년에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제 돌풍을 일으킨 조봉암이 진보당을 결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진보당이 결성된 게 이제 제3대 정부통령 선거 직후니까 1956년이죠. 그 다음 이제 나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뭡니까? 4.19혁명 당시에 서울대 시국선언문이죠. 1960년입니다. 그러니까 56년과 60년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안법 파동, 신국가보안법 제정,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63시 이거 1964년 아닙니까? 한일협정 바로 전에. 동그라미 2번에 4.45위기는 1954년. 그러니까 가보다 2년 전에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4번에 이 신민당이 만들어진 건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부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아니라 이제 4.19혁명 이후에 민주당이 자, 이런 말하고 구파, 신파로 나뉘면서 이제 민주당 구파가 이제 신민당이 된 거죠. 알겠습니까? 뭐 사실 그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왜 정답이 되고 왜 정답이 안 되고 뭐 그런 것 위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그 참 아쉽게도 지금까지 만으로 10년 동안 경찰청에서 한국사를 25번 정도 쳤을 거예요. 25번. 그러니까 20문제씩 하면 이제 50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가 있죠. 500문제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경찰청은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좀 지저분하고 문제 퀄리티가 좀 안 좋다고 소문이 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문제 퀄리티 너무 좋습니다. 진즉에 좀 이렇게 좀 내시지. 이제 마지막 시험에서 이렇게 있기 없기. 아, 참 아쉽습니다. 아무튼 올해 경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풀고 리뷰 잘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내년에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자, 내년에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꼭 풀고 리뷰를 좀 하세요. 너무너무 문제 좋습니다. 자, 일단 뭐 이걸로 이제 그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년부터 이제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능검을 좀 따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고사부 사이트에서 뭐 한능검 콘텐츠도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경찰 준비생들이 이제 한능검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좀, 그 한능검 콘텐츠를 이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능검, 뭐, 합격해서 빠져나가면 최상이겠고, 뭐 한능검을 따셔야 된다 그러면, 그때, 또 한번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